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아침 개장 전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0.60% 상승, 나스닥 0.81% 하락, 반도체 지수도 0.66%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S&P500은요 플러스 0.17% 상승, 독일의 닥스는 0.96% 상승, 영국의 지수는 0.13% 상승, 프랑스도 0.22%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전일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오는 등 코카콜라, IBM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 같은 실적 양호 업종들 다우에 있었고요. 유가가 최근에 또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인 반면에 나스닥 상당히 상승폭 신고가 갱신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혼조세 보인 전일이었습니다. 파항으로 대변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런 종목군들 1%대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4.5%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슈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이, 치료제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임상실험에 돌입하고 있는데 괜찮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임상실험에서 중화항체라든지 T세포 등이 생성되는 등 임상실험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가를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은요, EU 정상들이 며칠 동안에 합의 끝에 구제기금 합의를 했습니다. 7,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30조 규모의 구제기금 다시 만들겠다라는 합의 소식 때문에 유럽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중국은요, 미국은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정부와 의회가 진행 중이다. 실업보험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7월로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가 상당히 긴밀하게 합의를 빨리 도출해내자라고 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면 될 테고요. 그 부분은 미국이 나 홀로 이제 지원책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데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자,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한 공화당이 재선에서 다시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내려면요, 추가 부양책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유로달러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거꾸로 하면 유로 달러가 거꾸로 보시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는 부분이니까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를 보여주지 않아서 볼 수 없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도 7.17 정도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제 7위안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6.98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현재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지금 선물이 재개장 되기 40초 전인데요. 자, 다우존스 선물 보시면
상승폭 후반에 많이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늦은 시간까지 많이 지켜봤는데요. 나스닥은 크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나중에 방송 말미에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 15초 남은 상황이니까요. 추가로 하락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서 플러스권 유지되는지 정도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전일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특히 외국인이 4,483억 매수 들어온 것은 최근에 가장 큰 매수세 유입되면서 전고점 권역인 2,217 권역을 돌파하면서 2,228 상당히 양호하게 1.39%로 강하게 상승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1.1%, 코스닥도 전일 외국인이 1,000억 이상 매수해주고요. 기관도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 자, 선물도 매수해줬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매수해주면서 현 선물 계속 매수해두는 상황입니다. 이거 수량으로 바꿔보자면요. 외국인의 기조는 여전히 선물은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물은 코스피를 잘 사주지 않는 기조에서 이제 뜨문뜨문 사들어오는 기조입니다. 그죠? 뜨문뜨문이라 하기에는 이제 매수를 슬슬슬슬 해들어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7월 위기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7월 위기설이 나온 배경은 실적 시즌이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 안 좋게 나올 것이 뻔하다 해서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더 쇼크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완전 틀리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내 편입되어 있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 58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81%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자, 여기 이후로 인버스에 대한 언급을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주가도 폭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대한 닥터 K의 전망 적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유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들자면 풍부한 유동성, 각국의 정부들이 다양한 내지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개인 투자자들도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시에 참여함으로 해서 하나의 큰 이제 투자의 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 증시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기존의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양상과 좀 다른 중장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등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은 며칠 조정 받았던 기존의 주도주인 언택트가 반등하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일 2%대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 포인트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온다 말씀드렸고 기관의 수급도 같이 동반되면서 여기 5만 2천 원권부터 닥터케이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양호한 흐름으로 물론 다른 여타 상당히 강하게 가는 종목보다는 무겁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 투자하는데 무리 없다 말씀드렸고 그 의견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더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전일 2%대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 오른 부분도 없기 때문에 추가 폭락할 가능성 상당히 떨어지고 적당히 반등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의견 주요하고 있죠.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전일 반등 시도 나왔고요. 4% 인근까지 가다가 조금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2.6% 반등 시도 나왔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인근의 지지 한번더 확인되면서
4% 인상 상승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넣으면서 외국인 매물이 좀 나왔죠. 1.94% 상승으로 마무리된대요. 오늘 추가 상승 강하게 반드시 좀 해야 된다. 20일 무너지면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관련주는 NH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20일 권역에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전고점 권역인 62,000권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한 권역이다. 자, 2차전지 LG화학 21선을 위태롭게 하회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상당히 강세 보였던 4%대 강세 LG화학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전고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4만 7천원 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전일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된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다시 20일 탈환하는 모습. 자,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전일 좀 약세 보였습니다. 강하게 상승 기조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32만 천원. 자, 20일 권역인 31만 5천원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전략이 30만원에서 33만원의 박스권 대응하라 해서 31만 5천원권인 20일 인근에서 33만원 권역 사이의 상황에서 33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31만 5천원을 지지한다면 다시 33만원권 이상 단기 고점 갱신했습니다만 추가로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진단 키트, 유럽 CE 승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 돌입 등 이슈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셀트리온은 홀딩 가능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 딜 이후로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단 키트가 미국 지역에는 셀트리온 USA가 담당하고 그외 지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담당할 테니 기대감 있고요. 10만원권 60일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 10만 4천원에 지금 지지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에 여차하면 강하게 반등도 넣는 셀트리온 형제니까 10만원 이탈 시에만 조심하자. 그 이전에는 홀딩하면서 11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틀어막혀 있거든요. 자, 11만 돌파한다면 12만 원권까지 일단 단기 목표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G 종목들 조금 조정받는 전일 양상이었고요. 엔터테인먼트 강하게 올랐던 부분 조금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진단키트 관련 CGN 어저께 6% 상승하면서 또 고가 갱신하는 모습. 자, 수젠텍도 보여 중인데 형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한 3만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계속 보유해 보겠다라고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버킹감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오늘도 지속되는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지금 다시 재개장된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면요. 0.04로 약보합 출발. 크게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은 신고가 이후에 주도주들이 상당히 흔들림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혼조세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ee ya.